화쌤의 일상다반사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작업 후 더빙을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클로바 더빙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클로바 더빙이라고 검색 후 클릭합니다. 웹상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코로나 관련 기업 및 기관 무료 사용에 관한 안내가 나오면 듣기를 합니다. 클로바 더빙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웨일이나 크롬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브라우저로 접근하면 네이버 제품이므로 웨일 다운을 안내합니다. 이제 내 프로젝트로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팝업창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 더빙하고 싶은 동영상을 추가합니다. 이제 동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동영상 크기에 따라 업로드 시간이 결정됩니다. 업로드가 잘 되었네요. 이제 더빙할 문장을 넣어봅니다. 문장을 입력 후 아래쪽에 더빙 추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더빙 목소리는 기본으로 아라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로 선택하면 다양한 목소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목소리로 실행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네이버 클로바 더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네이버 클로바 더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누르면 다양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효과음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네이버 클로바 더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빙을 완성 후 아래쪽 다운로드에서 음향 또는 영상을 다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네이버 클로바 더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문장만 입력하면 다양한 목소리로 더빙을 해줍니다. 너무 편리하고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불안정한 모습도 보이지만 너무 로봇처럼 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음해줘서 좋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특별히 설명할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클로바 더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